안녕하세요. 청천동의로 TV. 오늘은 고흥하고 완도 쪽에 그동안 가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구경하지 못해 보신 그 무인도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아는 후배하고 동행을 하는데요. 여기는 고흥 녹동항에 지금 잠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보다는 적은 항구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낭만이 있는 부두입니다. 자, 제가 식사 준비되는 동안 한가터 잡아드리고 무인도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미들께서 이 수많은 배들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고기도 많이 들어주고요. 그래야 할 텐데 참 아쉬움이 큽니다. 여기는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가 가깝죠. 고흥 녹동 항구에 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작은 배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운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이 좋더라고요. 대도시보다도 아기자기하고 사람 타는 냄새가 나고 쪼름한 이 바다 향기가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식사가 남았다는 신호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무인도로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노인호TV. 오늘은 제가 고흥 쪽하고, 그러니까 육로에서는 고흥하고 완도가 거리가 좀 있지만, 여기 해상으로는 배를 타고 가면 고흥, 여수, 완도 이렇게 거리가 가깝습니다. 배로는. 그래서 제가 무인도까지 오늘 들어가서 촬영을 계획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버려요. 계획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무인도는 지금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이 오히려 더 세게 불고 있어요. 파도가 세게 불니다. 물이 썰물이라 빠져나가야 되는데 불고 있어요. 이거 뭐냐, 여우성 파도가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가지 않으면 육로에서 지금 여기도 20개가 넘습니다. 20군데가 산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해석이 도봅니다. 공방 완공은. 그래서 바람이 잘 때까지 제가 여기서 하고 좀 이따 이제 깊은 곳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수석회는 한다는 사람들 제말 이해 할 텐데요. 대한민국에 문양석 나온 데는 별로 없습니다. 세 군데가 못 돼요. 세 군데가 못 된다고. 딱 떨어진 문양석이 나온 데가. 이제 흐지부지한 것도 아니고 여기 그 중에 세 군데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 그래도 어쩝니까? 방송했으니까 해야지. 이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배 선주가 안 가니까 못 갑니다. 무인도는 저는 가고 싶은데 많이 있을 겁니다. 저기 무인도 일단은 여기서 문양성하고 또 오석도 제가 몇개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냐, 나도 가봤는데 무슨 소리냐 흩어지 마시고 5만만 가봐야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알고 와야지. 여기 와서 문양석도 하고 항돌보다 더 멋지게 잘 빠진 바닷돌도 하고 오석, 또 여타 내륙에 있는 홍석보다 더 빨갛고 더 노랗고 진한 색채도 제가 해놨고 여기다가 한 20분 동안 제가 골라놨습니다. 강에서는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도를 쳐버리니까 못합니다. 비상 카메라 누가 받습니까? 쳐버리면 짬물들만 버려버리니까 미리 바다는 모아놓고 한 겁니다. 강에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요. 바다는 어쩔 수 없어. 여기 온 사람들은 이런 거 하러 옵니다. 딱한 가지. 50년 동안 보면은 이거 한 가지만 갖고 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뭐하러 이 머나먼 길 4시간씩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것보다 이제 첩경이라 그러죠. 겹쳐질 첩차 산이 수십 개가 겹쳐있다 해서 이제 첩경이라. 근데 이 정도 대작은 안 나오는데 이거는 C급입니다. C급 여기서는. 그러면 제가 A급을 보여드릴 것이면 예, 이런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여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소마가 대충 잘 됐는데요. 남이 안 주워가니까 이것만 가져가시고 손도 안 되니까 이게 소마가 잘 된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하시게요. 제가 설명했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세요. 하나하나. 여기는 이제 건덩이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 저쪽에서 바닷가에서 이러다가 죽습니다. 쳐버리니까 파도가. 이런 데는 얼마든지 내가 갖다 놓지 않고 팔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그거하고 레벨이 달라. 여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나도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봤는데 이것 갖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 봐. 다르다니까. 이게 짝퉁이고 이렇게 색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리고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고 결이 물결이 이렇게 밀린 것처럼 다릅니다. 원칙은 여기서 봐야 되는데 카메라가 렌즈가 여기서 비춰야 되는데 역광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건 누가 가져간 적 없어. 바다에서 왜 이걸 갖고 다니냐. 여기는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여기는 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얇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얇습니다. 이렇게 주산지가 이게 분양소 봐시면 이게 얇은데 물가에 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위로 붙여 보입니다. 심할 때는요 제가 여러 번 태풍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덕이 생겨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한 다섯 가지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잘 보이려고 모르겠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걸 가져간 사람 내 편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 달라. You understand? 색해석을 내가 하루 이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착 보면 압니다. 이걸 내가 권장해 드렸더니 또 이것만 하지 마시고 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색깔 정말 아름답죠. 누가 이거 보겠습니까? 응? 누가 이거 보겠어? 자, 그래서 3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바다기 때문에 그 자리 계세요. 바다기 때문에 석질 검사가 필요 없느냐? 노노노노. 바닷속에 더 석질 검사 필요합니다. 왜 여기 이게 있을까? 여기는 다 칼라입니다. 오속도 저쪽에 가면 있었죠, 구석 쪽에. 그러면 이렇게 칼라 있습니다. 여기도 칼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왜 갖고 다니냐. 바다에서 꼭 팔 때만 생각해요. 네, 소신이죠. 이맘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독사, 삼모사나 까치독사가 꼭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나오지 않고요. 절대 보면은 요 산 밑에 자갈하고 요 뚜거우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는 자갈하고 산하고 요 끝자락이 딱 이렇게 동그랗고 있습니다. 낙엽 뒤집어 쓰고요. 그래서 손을 절대 안 넣고 이걸로 이런 데가 명석이 있기 때문에 잡아 내가 땡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을 넣지 않으려고 안전상. 그보다 더 중요한 석질 검사 왜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왜 서울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여기로 오는가 보십시오. 문양성 나온 데는 네 군데가 못 돼요. 그 중에 한 군데인데 보통 세 군데를 앞쪽 시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결과 그냥 색만 든 게 아니라 이 물결 뭐냐 산경, 습경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낱낱이
조각이 나서 가을형 이제 이거는 잡힌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했습니다. 이게 잘게 부서져서 이런 경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유도 옆에 무녀도 내가 한 네 군데 있는데 거기는 잽이 안 됩니다. 그 지저분해요. 어둡고 여기는 선명합니다. 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더 진한 오리지널 첩경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 가방 속에서 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눈 감고 15도 최하 이 정도, 이거 3등급인데요. 이 정도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서 물개 문양 혹은 경문양만 퍼지지 말고 마치 여기는 자연현상입니다. 마치 누가 촬영하기에서 주워다가 한 군데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있네. 네. 청석입니다. 청석에 노란 점이 드문드문 박혀있죠. 보세요. 네. 사실은 바다 촬영이 아주 신납니다. 바람 소리도 불고 파도 소리 들리고요. 그리고 너저분한 것이 없고 꼭 터져서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는 풍광이라고 그러죠. 여기 무인 등대도 보이고 산수경도 보이고요. 단봉, 연봉, 협경, 원상경, 저 아스라의 원상경도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자갈밭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는 방금 물이 이제 빠져나간 자리인데요. 석질은 이 석질은 아주 강합니다. 모함도 좋고요. 만약에 이게 바다가 아니고 계곡에서 한 점 나왔다 그러면 오늘 한 건 했다고 난리 법석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네요. 보니까 수마도 좋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속결 하겠습니다. 여기 신진도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차도 해차들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문양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문양이 강아지 문양인데요. 이렇게 거의 원석입니다. 이렇게 붉은 것도 나오고 우리 집 강아지처럼 생겼네. 홍석이 우리 집 개 이름이 홍석이에요. 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여기서 탐색되는 작품들을 제가 파도를 피해서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 이렇게 파도 조금 약간 멀리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중이라 그렇게 위험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이런 작품을 하러 오십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작품. 이거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고요. 누가 보면 경호왕이 그거 가져왔다고 그래요. 이제 석진 들어갑니다.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좌측과 우측.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최고 좋은 줄 알고 이것만 가득들 갖고 가시는데, 보세요. 경은 전국에서 여기가 1번지입니다. 경은. 보세요.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테스트. 전시회를 이렇게 연출됐어요. 입경으로. 근데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측이죠. 경도 높이가 맞습니다. 자, 물터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색이 나옵니다. 이 맛에 여기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잡다한 건 많습니다. 문양이나 경이나 토끼 그림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바탕 색깔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는 깔이 나와야 수색 범주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오석, 청석이 나온다고 잘 봐서 보세요. 바다에서 이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이 실루엣을 보시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주얼 괜찮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보십시오. 이런 라인. 얼마나 뒹굴어졌던지 누가 안 죽어가니까. 이런 것만 죽어가니까 이거는 수마가 대다다 다 달아졌네. 자, 단분경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급은 돼야 돼. 문양과 바탕의 대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녹색도 들어있습니다. 녹색. 그렇죠? 제가 점 찍어볼까요? 녹색도 들어있어요. 최소한 색깔이 바탕과 문양의 대비가 이 정도로 돼야 된다. 제가 주워서 촬영을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거 한 수 배우려고 여러분들 지금 TV 옆에 앉아 계시죠? 자, 보세요. 이런 거는 과거에는 이제 누가 일러준 사람이 없고 스승이 없다 보니까 요가 먹으려고 스승을 아는 거죠. 저 말고도 능력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해야 본전인데 뭐하러 내가 하냐. 옆으로 가든 못 오고 뒤로 가든 냅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분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결이 좋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대비가 안 되면, 대비란 것은 바탕색과 문양의 색깔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거지 마시고 아무리 문양이 좋아도 이 정도 되는 거, 색대비. 눈 감고도 집을 수가 있어요. 모함도 그렇고. 자, 그리고 여기도 홍석이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홍석 보세요. 이렇게. 자,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 또. 기가 막힌 색깔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다니는 사람은 이거 처음 봤을 것입니다. 자, 깔 좋습니다. 여백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 바닥에서 취하기 힘든 형의 질의 색감인데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예, 하나씩 보이죠. 근데 문양이 센터가 좀 틀어졌네. 색대비가 조금 약합니다. 바탕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문양 보고 계십니까? 모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색대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 바닥에 놓고 말씀드리면 헷갈립니다. 바닥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 위에다 힘들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고목인데요. 따라내는 고목입니다.
모아모 이 정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모아모 이 정도 모아모래요. 근데 까는 이 정도 까. 이해가시죠? 이거 이제 또 이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림석인데요. 좀 이따 내가 이 수림석 전문 밭으로 지금 갈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림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새끼석도 나오고요. 보십시오. 새끼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많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만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같은 조건인데 왜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자, 저기 가서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갓 나가는 문양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수림석이라고 그래. 자. 새끼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함도 좋네.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지평선인데요. 이건 신양로의 프라타라스 세부로. 이건 20이 넘습니다. 길이가. 이건 색이, 네 가지 색이 보입니다. 얼른 봐도. 색 조화가 참 경이롭습니다. 야, 보십시오. 햇빛이 강해서 제가 눈이 부신데요. 야. 색 대비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것도 색재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해가 떴네. 좀 대작인데요. 해가 떴습니다. 말라야 여기는 돌이 좋습니다. 우리 적시면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제 막 빠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후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가다가 이렇게 황금석입니다. 석재 정말 좋은데요. 이 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색하고 이 색하고 이 우측이 화면상으로 우측이 밑자리입니다. 여기가 밑자리 바르다고 좋습니다. 이제 물이 막 빠져나가서 여기저기 막 쏟아집니다. 자, 여기도 있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딱 보이네요. 이 작품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납작하게 나오면 정말 좋아요.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인데 모함이 좋잖아요. 이렇게 홍색이 나와 또 이렇게. 저는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여러분, 파도를 피해서 건덩이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덩이는 과연 뭐가 나올까 하고, 색대비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최소. 자, 여기도, 요 다리 떠있죠? 도로 있습니다. 깔이 곱죠? 색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까? 참 잘 나왔네. 깜찍하네. 참 매력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여백이 있었다니까 이렇게 붙어버린 거 말고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정한 공간이 있는 거 여백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석은 대체로 99%가 모함이 좋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자, 잠깐만요. 야, 이거 보십시오. 독특 갑니다. 입경으로 잘 나왔는데요. 아, 티도 좋네. 조금 아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몇 점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라고. 이제 함께 공부합시다. 여기 이제 주석인데요. 바로. 주로 나오는 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색이 아주 예뻐요. 좀 색다른 색이 하나 나와. 희귀석이죠 저거는. 야, 이거 보십시오. 첩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대작도 있고요. 여기 이제 가로수고요. 이거 신장도고 비포장도로 신장도라고 합니다. 옛날 시골길에 이렇게 경이 위치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절반입니다. 절반은 안 올라갔으니까 딱 맞잖아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 색대비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골고루 취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골고루. 자, 개인적으로 이석을 좋아합니다. 이석을. 이거 빼버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석을 좋아해요. 이 스카이 라인을 저는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 스카이 라인. 이거 구름 뛰고요. 이건 짧아버리면 볼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어야 장성이 잘 안 나오니까. 장성이 나오더라도 흠집이 있어버리면 필요 없으니까 그러죠. 이 스카이 라인을 제가 즐기기 때문에 이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뒷면. 아이고, 뒷면이 더 좋네. 뒷면이 더 좋아. 이 스카이 라인이 절반을 넘어버리면 감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은 지평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원근감도 확실하고요. 넉넉한 여백의 미, 문양의 구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 작품하고 그냥 경이나게 있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거는 혼란스러워. 힐링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나오면 그렇잖아요. 생기쌤부터가 머리가 아파. 하나 해야 돼. 자, 이거 보시. 이거는 정말 자생했는데 너무 많이 베겠어요. 경이 셀 수가 없어. 그렇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럼 물을 뿌리면 이것이 합성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틀림없습니다. 합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함 좋은데 안 돼요. 이건 이제 좋은데 머리가 없어서 안 되고 균형미가 없잖아요.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 한쪽을 치우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문양의 구도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버리게 돼야 됩니다. 여기다 놓고. 여기서 건질 거는, 이거는 너무 잡다 해서 안 되고요. 정갈한 맛이 없죠.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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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석점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귀한 돌밭에 왔습니다. 여기가 마구잡이로 막 와서 훼손된 걸 쳐도 원치 않고요. 저희들은 한번 가면 또 15년 뒤에나 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먼저 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임진강까지 가려면은 몇십 년 걸립니다. 자주 못 올 걸 생각하니까 아쉽고
좀 그런데요. 항상 저는 이제 헤엄을 제일 싫어합니다. 헤엄. 여러분, 여기서는 이쯤에서 제가 카메라 끄겠습니다.